대전시와 코레일이 세 차례 유찰을 겪어온 대전 역세권 개발 민자 공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투자 기업들의 이목을 끌 만한 조건들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영식 기자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의 주인을 찾기 위한 네 번째 공모가 올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지난 2008년 1차 공모를 시작으로 2005년과 2018년 총 3차례 공모에 실패한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을 개발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인 만큼 다가오는 4차 공모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우리는 그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4차 공모는 무조건 성공적으로 이뤄야 된다라는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원도심을 살리는 길은 그 4차 공모가 잘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차 공모에서 대전시와 코레일은 상업 지역을 75%로 줄이고 25%를 주거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이는 상업시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그 민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사업성을 보장하기 힘든 사업임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공공성만 주장하기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사업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의 수익성에 편향적일 경우 이에 대한 또 다른 원도심 내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최적시킬 수 있는 바 공급자 입장과 수요자 입장의 서로 균형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4차 공모에서 대전시는 코레일과 함께 주거용지를 늘리는 등 토지 이용 계획 수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 사업 계획을 보장하고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거 비율의 상향이 사업의 성패 요인을 가르는 만큼 전문가는 이번 공모에서 주거 비율의 대폭적인 상향을 예상하는 한편 지나친 상향의 경우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기존 사업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어 기존 상권과의 조화를 당부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거 비율의 상향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패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민자 유치 참여 조건으로 주거 비율의 대폭적 상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주거 비율을 높일 경우 원도심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원도심 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이에 대한 특혜 우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지나친 주거 비율을 인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의 부정적 요인은 물론 현 주변 상권과의 조화와 주거 지역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예상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지역 상권의 상생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꿈꾸고 있는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코레일과 대전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자 공모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4차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 차례 실패한 대전 역세권 개발 부지 사업자 공모가 이번에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완화시켜주며 새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